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비하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능력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흑증 없이 사는 젊은이들을 보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닌 저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은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용서와 의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손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낙심을 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이 죄를 지으니까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더러워지면 원망하지 않고 늘 씻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여러 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항상 용서와 치료를 온몸에 담고 다니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죄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 몸에 이 은혜를 담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영을 다해서 기도하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앓는 병은 마귀가 눌려서 생긴 병입니다. 마귀를 내쫓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여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그러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밥을 안 먹고 사흘 동안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견딜 수 있지만은 물을 안 마시고 사흘 동안 견디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땀을 흘리며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굉장히 괴롭겠지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쓴 연못가에 그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돈이 필요할 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것보다도 신약 성경에 와서 더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결혼식에서 손님이 많이 와 있는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주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에 이르렀어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왜 나에게 부탁을 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시와 때를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니 그가 종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가 잘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세상 건너가면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달게 받아들이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안 당해봤으니 저런 소리 하지, 당해보면 저런 소리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늙은 사자는 기운이 없어가지고서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영원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젊은 사자는 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 단계라면 굉장히 펍질한 상태인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을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사냥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굶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굶주리지 않는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대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이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알면 두려움을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하나님이 대가를 주어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연히 굴러 들어온 떡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샀기 때문에 굉장한 보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OECD 경제인력개발기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38개국 중에 36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OECD의 평균보다도 10%나 높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허리가 휘청하도록 일을 많이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한국 사람 각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을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식민지로 고생했고 6.25 사변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계 인류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지가 우리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놓아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너오게 하시고 동시에 요단강의 물도 갈라놓고 갈라진 강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다도 가르고 강도 마르게 하고 당신의 계획한 뜻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적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꽃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늘 사르지 못하리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세 청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넣으라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유대 젊은이들이 우상의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대노해서 그들을 불 연못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이 불꽃 가운데 있어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은 손과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냐고 목숨을 내놓고 불꽃 가운데 뛰어들어가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뛰어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불풀무 아기까지 가서 불러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이리로 오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들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그듯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물이 사람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인생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 처해서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시인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화가와 작가로 활동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공과 긍정적인 삶에 대한 책을 써서 지금까지 수천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평소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딸이니 나의 부유한 아버지께서 부유함을 나게 쏟아부어 주신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주님의 자식이다. 나의 부유한 아버지께서 부유함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둘러싸이고 심신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고난을 메꿔줄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눈만 봉사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고 희망과 꿈을 따라 기도하고 믿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말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목표를 분명히 꿈꿔야 된다.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세상을 삽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내 집처럼 왔다 갔다 건널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동부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어제 밤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망망한 대양을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데 기후가 나쁘면 굉장히 비행기가 춤을 추는데 그 따라서 춤을 추면서 살아서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꿈을 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옛날 살던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살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지요, 자동차가 있지요, 전화기가 있지요. 요사이 핸드폰 때문에 해외여행 가면 고통스럽고 시작이 없습니다. 그게 사진기를 붙여놓아서 모조리 전부 사진사가 되어서 사진 찍자고 하는 바람에 그래 저한테도 바쁜데 핸드폰 때문에 더 바빠요.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생활은 점점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향상되려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꿈을 믿고 나아가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더 깊이 믿고 더 크게 믿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